안녕하세요. 여자 드러머 은미쌤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나이는 만으로는 29살입니다. 아버지가 음악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음악을 빨리 접하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드럼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업으로 학생분들을 이제 드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으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영상은 그 체이 브러시카 님께서 댓글을 항상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자막을 영어로 띄워서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저의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한국말을 알아들을 순 없지만, 너의 영상이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음에는 제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3월에는 꼭 만들어 드릴게요. 했는데, 지금 3월 말이고, 저는 점점,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영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체이 뷰러시커님께서 그러니까 드럼 수준을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이 정도 수준이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 청아 얘기도 하셔서 청아의 벌써 12시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이 노래를 제가 드럼 레슨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우선은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아 노래가 처음에 들어보면 여기 들으셨나요? 네 번째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포, 네 번째에 이렇게 가거든요. 얘를 스네어를 누른다 해야 되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가 튕기는 것보다는 누르는 거. 누르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엄지를 일자로 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에 이 손가락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딴딴딴딴 따따따 세디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쉬고 그 다음에 리듬이 쿵 8비트 8비트 하고요. 발 킥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네 박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에서 1, 2, 3, 4, 5을 할 건데 킥이 우린 닮은 것도 많아진 취미.
벌써 12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 한번 쭉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을 놓는 것도 나의 작은 말투도 아프지 않은 걸 뭐여 말없이 손을 잡고 조금은 놀라서 싫지가 않은 걸 했나
아쉬워 벌써 12시 영어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